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플러그 나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주식 투자 관해서 붕어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주식 잘 모르는데. 챙겨줘야 터지면 은행 3사에 정기예금 돌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형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낫고, 은행 적금이나 비유가 안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투자로 돈 버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서 내키지 않아 있는데, 형이 그런 오늘만 사는 단타벌레들이 하는 직거래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주식엔 장기 투자와 배당금이라는 게 있다고 간단히 알려줬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서 거의 안한 청약희망 적금도 단지 이율만 보고 질렀던 놈인데, 형 말이 사실이라면 청약주가 터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직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모순적인 행동이 이해되진 않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바라는 것에 대한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주 부모님 방송 들으면서 일하는데 좋은 내용이다 보니 일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맡은 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주식 투자. 친형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 형이라는 분은 친형이죠.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친형은 그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까? 수익을 얻었어요? 당연히 수익을 봤을 때 비유가 안 되겠죠. 근데 손해를 보는 것도 비유가 안 되겠지. 맞잖아요. 수익률 보면 당연히 주식이 낫죠. 근데 손해를 보는 것도 주식이죠. 그럼 잘 버는 것도 아니네요. 코인을 한 10만 원 볼것 같으면 버는 게 아니네. 꼭 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 남다니까 보면. 아, 물소시군요. 자기가 큰 돈을 굴리고 뭐그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아본 게 아니네요. 자기가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한게 없는 거네. 아이러니 감사합니다. 추천해줬다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각자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형은 형들이 인생 사는 거고, 저는 저들이 인생 사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형이 잘못되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본인 결혼 생활 똑바로 하러 가시지. 농담이고. 본인도 지금 돈 많이 못 쓰면서 맞잖아요.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 대신에 뭐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가지고. 정기예금 돌려도 상관없어요.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요즘에 금리가 낮진 않거든요. 3점대 중반대 될 텐데. 뭐 투자로 돈을 벌수 있지. 돈을 벌수 있는데 돈은 날릴 수도 있잖아.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난이형 말은, 형이 하는 말을 못 믿겠어요. 왜냐, 형이 그런 오늘만 사는 단타벌레 하는 짓, 근데 본인이 하는 짓 아니야 이게? 보통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오해라고요? 아니, 근데 적은 금액으로 단타할 수 있거든요. 꼭 단타라는 게 금액 크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적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단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 분명히 단타를 했을 거야. 이 형님이라는 분은. 꼭 무조건 뭐, 모든 걸다 걸어가지고 단타하는 게 아니라, 예. 적게 적게. 근데 보통 은행에서도 이런 주식 관련 상품을 추천합니다. 금융 상품으로. 뭐,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이윤 나오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더 세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원금 보장 내용 싹딱 빼고 얘기합니다. 또 펀드 관련 상품들은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이게. 원금 보장. 적금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비교가 안될 수준은 아닙니다. 엄청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배당금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막, 진짜 막 놀랄 정도는 아닙니다. 막, 입이 떡 떨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좀더 낫지. 뭐 이걸로 막 엄청 많이 불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오버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 안 된다 이번에. 그래도 은행 적금보다는 좀 금리를 봤을 땐좀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예. 네. 그렇지, 8%. 예. 네. 물론 이게 금리보다 훨씬 더센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조금 이득 보려고 이런 거할 것이냐, 아니면 내 원금 보장하는 거 하실 거냐.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댓글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보냐면, 자신들이 이득 받는 것은 굉장히 부각시키고 날린 건 이득 얘기를 안 해요. 이득 번것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식 관련 투자나 이런 댓글 보시면 걸으셔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득 본 거는 굉장히 부가가치입니다. 근데 손해 본 거는 일절 예의가 없어요. 관심배가 됩니다.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죄다 관심배로 보거든. 관심배 댓글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 사람들 이걸로 재미 많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재미 봅니까? 사람들 웃기게 자기가 날려먹은 거, 손해보고, 실수한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 예. 네. 근데 투자라는 게 절대 벌 수가 없거든요. 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실수한 거, 날려먹은 거는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해. 이 형이라는 분도 분명히 날려먹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손해보고 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잘 되기만 합니까? 투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다못해 우리 격투게임 하더라도 이길 때 있고 질때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기기만 합니까? 투자라는 게 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데. 뭐, 형말 들으실 거면 들으셔도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주식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형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따기만 합니까, 이게. 내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내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돈 내가 굴리는 거잖아.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 형이 뭐라 할 자격 없거든. 맞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 그리고 형한테 내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나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형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얼마 모았다. 이 정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 마요. 절대 얘기하지 마. 그냥 모으고 있다면 얘기하시고.
내가 얼마 굴리고 있고, 뭐, A 통장 얼마 있고, B 통장 얼마 있고, 이런 얘기하지 마, 이게. 가족끼리도 여러분 있잖아요. 전체 빼는 다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라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가족들이 뭐돈 날려먹을 책임 안 집니다. 우리 돈 앞에서는 가족들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지 같은 법이 있거든요, 형법에. 친족 상대라는 거지 같은 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는 거지 같은 법이 있어요. 이거 헌법선 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이거 날려야 변호사를 줬습니다. 제기 나중에 그 와이프분한테 물어보세요. 친족사한테 날리면, 이거 위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합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가족끼리 이제 소송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 진짜로. 그동안 못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뭐돈 날리고 돈 떼먹고 해도 말도 못하는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친교 상대는 위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칼바나 부른 거야, 이제. 진짜로. 가족, 뭐 부모님도 훔쳐갔다. 언니가 내돈 먹고 튀었다. 이러면 이제 다 신고하는 거, 다 잡혀가는 거야, 이제. 진짜로. 친족 상대를 법률이 있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기적 성향이 극도로 강한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봤을 때는 위헌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아무튼, 제가 좀 많이 샜는데, 뭐, 투자하실 거면 하세요. 본인이 원하시면.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중요하니까. 예. 특히 나만 믿고 하지 마. 나만 믿고 투자할 거면 내가 알아보고 이제 판단해보고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생각하면 하는 거지. 야, 이거 좋으니까 해봐라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가지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하더라도. 좋은 건 혼자 먹습니다. 본인 이제 의견에 따르세요. 본인이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